그냥한테 뭡니까 이거? 그냥 들어왔어요 최연사. 야 이거는 좀. 예 순간적으로 말문이 네. 막히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를 조금 대문을 열어줬어. 이명한 대문을 열어줬어. 야 이거는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해. 네 SB 뒤로 도망갔으니까. 네, 네 1분은 도망갔죠. 네. 워낙 다급해서 지금 드랍십에 또 SCV를 태웠고 문제는 이렇게 시간 끌고 있으면서 지금 네, 다스시 멀티를 가져간다는 게 크거든요. 네. 자 그리고 최연석의 병력들이 이면의 지상 병력을 지기 위해서 오는데 야 레이스 숫자 비슷하죠 지금. 터렛도 있어요. 터렛도 있어요. 크로킹도 필요 없어요. 야, 예 겨우 3스타 만들어왔고. 자 다시 싸웁니까? 다시 싸워. 다시 싸워. 싸울 때가 아니죠. 자 일단 누가 싸워. 여기서 누가 이겼지. 최연석 선수 괜히 왜. 아 이거 싸우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최연석 두 개 한 개. 지금 예 받은 만큼 그 또 되돌려졌죠 임명 네. 선수가. 자 그리고 타격쳤어요. 최연석 선수가 먼저 칼을 뽑았어요. 뒤쪽에서 타격이 가능하죠. 네. 임명 선수 위기입니다. 여기다 보면 탱커 게스기대 두 개 다 놓쳐요 여기. 아. 이러면 임명. 예 최연석 선수가 여기저기 마인을 매설해 놓고 예 맵을 넓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좀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임현 선수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1경기하는 반대가 여기다 치고 들어갑니다. 예, 두 곳에 최연서 선수의 가스멀티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탱크 4기가 맥스에서 4기 SB가 앞에서 막아주고 있고 그래서 임현의 중앙 돌파 작전은 당분간은 막혔어요. 하지만 뒤타격은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도. 예, 아무래도 이쪽을 예, 장악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예, 레이스가 제일 많지만 지상력도 많거든요. 자 만납니까 제일 중요한 자, 마지막 싸움이에요. 사실상 마지막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레이스는 자 여기서 최연성이 이번 싸움에도 이기는 분위기 아래쪽 내려오고 있죠. 야 예, 최연성 막았어요. 자 밀립니다 이미한 뒤에 다섯째 싸움에서 이미한 선수가 패퇴합니다. 아 밀어내는 최연성.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대등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임현 선수가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네. 결국 멀티 견제 못했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 타결해야 될까요? 여기 버틸 수 있습니까? 예 최연성 선수 야 또 승기 잡으니까 레이스는 안 움직이는데 발키리가 4개 있어요. 아, 네. 오지도 않는 레이스를 대비하고 있는 이면 병력 숫자가 이미 최연소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레이스를 상대하지 않을 건데 여기 멀티 날리면 승부수죠. 그럼요 이면은 완전히 막힙니다. 이면 완전히 막혀요. 아 필요 없는 발키리. 그런데 핵심적인 게스트글이 자원도 못 끼고 있습니다. 여기 커맨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 차이가 나죠. 야, 예, 역시 예 최연성 밀어붙이기. 이제 최연성 결국 레이스만 잡아내네요. 네, 이번 경기는 의미가 큰데요. 네, 지금 최연성 선수 레이스 코트를 안 하죠. 네, 자신의 장기인 힘과 물량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네. 초반에 보여준 임유한 선수의 장기까지 흡수해서 말이죠. 네, 네. 어차피 이 발키리가 내 탱크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대세는 결정 났다 이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열세째 굳히기 면접까지 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야. 자 최연성 이거 승리를 최연성 이 경기를 잡으면 최연성 선수는 더욱더 강한 테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예, 예. 밀리고 있는 이면 입구 쪽에서 막아먹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이면 하지만 최연성은 자원 캐면서 상대편에게 침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예 이기고 있을 때 100% 이기는 방법인 굳히기 굳이 필요 없다 이거죠. 네 예. 맞아 뚫었죠. 최초로 버티니까 옥겜넷에서 스타리그 챔피언에 등극하는 자리에서는 최연성. 멋있게 등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선배를 제치고 이미 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장 기지도 없고 팩토리도 돌아가지 않고 아 SCB까지 없는 상태 이면 선수 이미 어떤 것 같습니까? 야 이면 선수도 시즌. 멋지게 싸웠습니다만 네 3경기 아 4경기 때 아 두배럭에 신화까지 장주했습니다. 거기에 드랍십까지 아 결국 확실한 콤보 결국 최연성 선수가 황제의 기환을 막는 분위기인데요. 네 최연성 도저히 뒤집히기 힘든 상황으로 이면 선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임현 선수의 발키리가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뭐, 없습니다. 없어요. 덱컷 총 8개, 7개가 동동동동 쏘면서 임현 선수의 본진 사용합니다. 팩토리 놀고 있고 새로운 온게임즈 스타리그 에버 스타리그의 우승자가 달성합니다. 임현 선수가 허탈한 우승 대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공성병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팩토리 불러서 임현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아 임현 더 이상 하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지금 몰래 멀티를 준비해보지만 이미 상황이 너무나도 늦은 상황입니다. 네, 본진 자원 다 떨어졌고 게스기지 없고 아 SG보다 더 많은 이미 경기의 승패는 기울었지만 아쉬움에 GG를 치지 못하는 임유환. 여기까지 온 시간이 지금껏 쏟아본 노력이 가슴에 남아 감히 항복을 선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바랄 것만. 모니터에 GG가 뜨는 순간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린다. 황제가 만들어낸 강력한 괴물 최은석. 결국 그 괴물이 황제의 귀환을 막았다. 최고의 선수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승부 에버 스타리그. 임요한의 대를 이어 혼란의 춘추전국을 평정한 최은성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새 역사를 기록했다. 매 순간 본인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다섯 번의 경기. 그래서 임요한은 더욱 그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법. 그래서인지 임요한은 자기와 꼭 닮은 최은성을 제자로 삼았다. 황제 등극 후 4년. 늘 강해 보여야 했기에 힘들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에게서 그간 꾹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진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 깊이 숨겼던 것인지 한번 터진 눈물이 그칠 줄을 모른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런데 오늘은 그런 자기 최면도 별 효험이 없나 보다. 한 번쯤은 실컷 울어도 되건만 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또한 그의 마음이다. 바로 지상식으로 넘어갑니다.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임요한. 오늘의 눈물은 바로 그런 자기를 향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란지 황제를 배신한 자기 자신이 미운 게다. 처음으로 받는 눈물의 트로피다. 우승을 차지한 최은성 선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네. 우승자 최은성이다. 네, 조금도 앞으로 네. 재능과 뚝심, 거기에 배포까지 갖춘 타고난 승부사. 역시 경기에서 드러나는 인간 그 이상의 능력. 그래서 네, 우리는 그를 괴물 테란이라 부른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프로게이머 랭킹 1위로 차고 올라간 괴물 최은성. 곧다발